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아파트 펜스 쳐 있죠. 예전에는 저 위에 백조 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다 부시고 새로 아파트 짓는 재건축 현장입니다. 그 지금 현재 SK 리더스뷰 들어올 예정인데 약 1200세대, 1196세대인가 그런 대규모의 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 바로 건너편에 지금 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요 건너편 쪽으로 나가면 아주 많은 상업 시설들이 밀집이 되어 있고 유동 인구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현재 여기는 상업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에 지어진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저기 우측에 있는 이 건물, 아 좌측이죠. 좌측에 있는 이 건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현재 월세 엄청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다주택자이신 분들 규제를 완벽하게 피해가지 못하지만 어떻게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현재 작년 저작년에 이 동네 쪽에 나와 있던 매물 저희 사무실에서 거의 다 계약을 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 건물 옆에도 다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던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진짜 관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월세도 엄청 잘 나오고 지금도 뭐 주인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요 촬영 좀 한다고 인사드리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층 주차장인데요. 지금 어느 신축 건물 부럽지 않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좌측편에 주차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주차 라인 굴러져 있고 우측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대 주차 라인에 그 총 13대 주차 하실 수가 있고요. 가구 수는 그냥 각 세대 다 따져보면 총 23가구쯤 됩니다. 그 가구 수가 그만큼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건물인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 제가 우선은 건물을 한번 쭉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왔는데 건물 일단은 엄청 큽니다. 크고 그리고 새도 잘 나오고 주변의 환경 둘러보시면 이쪽이 새가 안 나갈 위치는 아니거든요. 새도 엄청 잘 나가고 그리고 성소공단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엄청 많은 그런 위치입니다. 현재 이 건물을 제가 좀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다주택은 중간세를 조금 피해갈 수 있는 장점이 뭐냐면 이 건물은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이제 2층인데요. 2층은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허가가 나 있고 3층, 4층, 5층은 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현재 2층은 취득세 계산할 때 4%, 그리고 3층, 4층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시가 표준액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제외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리고 제2의 주인세대 하나만 안녕하세요. 제2의 주인세대 하나만 취득세 부분에서 중과가 될 수 있는데 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층에는 총 7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허가 상태만 다르지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호실 구조 이런 거는 다 똑같으니까 제가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되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요즘에 1인 2인 가구가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1인 2인 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서 나온 그런 법인데 각 세대별 등기가 다 되어 있어요. 원래 같으면 한 가구 한 가구당 주택 수를 계산을 해서 23가구 되니까 23가구에 뭐 중과를 맡게 되는데 여기는 시가 표준액이 전부 다 한 호실로 따로따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면 한 호실당 시가 표준액이 1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23가구라도 그런 중과를 피해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양하게 원룸하고 투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원룸이 5개, 투룸이 2가구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4층은 똑같이 구조가 되어 있고 5층 건물인데 5층은 또 주인세대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주인세대는 뭐 대부분 다 뭐 살림가구라든지 그런 분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죠. 보통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원룸과 투룸으로만 대부분 구성을 했는데 여기는 거주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생활권이 너무 좋고 바로 앞에 또 길 건너다든지 이렇게 학교까지 있다 보니까 직접 살면서 건물 운영하기 아주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룸이 한 가구 있고 바로 우측에 여기가 이제 주인 세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연히 방 세 칸 구조로 나오고 집이 엄청 크게 잘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인 세대 직접 거주하시면서 관리를 하면 뭐 월세가 이만큼 나오면 이 건물 한 개 관리하는 거 짐이야 뭐 어렵겠습니까? 월세가 이 건물에 한 860만 원으로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원룸 16개, 미니 투룸 6개, 주인 세대 총 23가구에 대지 361제곱미터, 구평수 109.1평, 건평 어마어마합니다. 959제곱미터, 건평 구평수로 290평입니다. 건축년도 2013년 9월 16일, 남쪽 6m 도로 접해있고요. 주차는 13대, 현재 매매가 23억, 대출이 2억 3천, 아마 추가 대출은 그렇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증금 1억 8,100만원, 현재 인수가 18억 8,900만원, 월수익 868만원에 은행 이자 48만원 제외하고 820만원 남는 아주 뭐 초고 수익의 건물이 아닐까 싶은데, 야, 이 건물 내용 엄청 좋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참 진짜 이 정도 월세 나오는 게 정말 수익형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 영상 촬영하는 중간에 지금 뭐 주인분하고 뭐 세입자분하고 엄청 또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청소하고 계시니까 뭐 요구르트도 세입자분이 갖다 주시고, 그리고 추운 날 세입자가 맨발로 내니까 아이고 춥대 얼어 죽는다 이렇게 하시고, 아 정말 지금 이렇게 건물이 참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주인분한테 인사드리니까 주인분도 정말 좋으신 분 같습니다. 정말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월세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정말 주변에 환경이 정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거주하고 그런 게 엄청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